여러분, 써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요청을 해주시고 되게 많이 좋아해주시는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스모키 메이크업과 잘 어우러지도록 이렇게 블루 렌즈까지 꼈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사실 제가 요즘 되게 자주 하는 메이크업이에요. 뭔가 스모키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쉽게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과정만 제대로 익힌다면은 되게 쉽게 예쁘게 할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 볼게요. 스킨케어는 다한 상태여서 프라이머부터 발라줄게요. 이거는 제가 샘플로 받은 아워글래스 미네랄 프라이머입니다. 이거는 살짝 이렇게 덜어서 요철이 조금 있는 부분에만 이렇게 스무스하게 발라줄게요. 오늘 영상은 거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조명 딱 하나 켜놓고 메이크업을 조용히 하는 게, 제 취향인 것 같아요. 너무 딱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것보다는 제 마음도 편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고, 간단하게 이런 컨실러 같은 걸로 베이스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컨실러 겸 파운데이션으로 많이 쓰는데요. 요거는 약간 전체적으로 바르는 느낌이고, 이제 살짝 더 밝은 컨실러로 밝혀주고 싶은 부위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플러피한 브러쉬로 저는 좀 전체적으로 블렌딩 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컨실러가 조금 더 지속력이 높기도 하고 특별한 게 없는 날에는 그냥 대충 컨실러만 잘 블렌딩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남은 걸로 목까지. 그리고 커버력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위에는 이렇게 한번더 꾹꾹 눌러줘서 밀착시켜줍니다. 컨실러를 한겹더 차곡차곡 피부에 쌓는 거죠. 지금 배경에 냉장고도 나오고 되게 약간 뷰티 유튜버스럽지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또 하우스 투어나 집 투어를 많이 원하시는데 제가 딱히 인테리어를 한게막 자랑을 할 만한 그런 인테리어 수준이 아니라서 보여드리기가 조금 부끄러워요. 그래서 집 투어 그런 거는 집 구도만 봐도 어디를 사는지 알수 있다고 제가 아주 무서운 얘기를 들어서 약간 집 전체를 공개를 하기가 조금 무서워요. 컨실러 펜슬입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에서도 몇번 자취를 해서 알지만 여기를 들어왔을 때막각 잡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갖고 살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딱히 막 인테리어에 막 공을 들였다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릴 게 딱히 없네요. 파우더 발라줄게요. 번들거리는 부분들. 처음 자취를 했을 때막 이것저것 인테리어 소품 사고 막 신나가지고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사야지 해봤자 어차피 제 집이 아니라서 다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팔게 되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의미가 없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평생 살 집이 아니니까 다음에 이사를 간다면 그러면 조금 진짜 완전 미니멀리즘으로 점점 한 개씩 없어질 것 같아요, 뭔가가. 이게 결국에는 다 짐이 돼버립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지만 다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 이사를 가면 또뭘 사드리겠죠? 절제를 많이 하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썹을 채워줬습니다. 드디어 아이 메이크업! 일단 눈두덩이에 그냥 이렇게 크림 색깔의 베이스를 발라놓을게요. 요거를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스모키 메이크업을 할때 눈두덩이에 유분기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어두운 섀도우가 요 쌍꺼풀 라인에 끼면 진짜 별로거든요. 아예 눈두덩이를 저는 뽀송하게 만들어줘요. 개인적으로 제 눈에는 스모키 메이크업을 제일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일단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놓는 거거든요. 그냥 검정색 그 자체인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이렇게 일단 라인을 빼줄게요. 눈의 형태를 잡아야 되니까 너무 눈꼬리가 아래로 가도 약간 너구리 느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라인을 대충 빼줍니다. 그리고 점막을 채워줍니다. 이렇게만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이제 여기서 저는 좀 어두운 브라운을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초콜릿 컬러를 사용해서 눈 아래를 조금 확장을 시켜줄 건데요. 이 라인이 끝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앞쪽까지 데려와 주면 됩니다. 컬러를. 애교살 전체를 이 음영 컬러로 눌러줄 거예요.
조금 어두운 컬러여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블랙이 또 위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좀 어두운 컬러로 이때 뭐 애교살 음영도 넣어주셔도 좋고요. 원하신다면. 그리고 똑같은 컬러를 사용해서 조금 더 넓은 브러쉬로 쌍꺼풀 라인 전체적으로 한번 음영을 넣어줄게요. 요거 하실 때 조금 그레이 톤이 섞인 컬러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뭔가 분위기 있어졌죠? 자, 이제 드디어 요 블랙 아이섀도우가 등장을 합니다. 매트한 블랙 아이섀도우예요. 이거를 딱 묻혀주세요. 근데 손에 살짝 덜어서 사용을 할게요. 브러쉬에 딱 뭉개준다는 느낌으로. 이걸로 이제 저는 여기 눈끝 삼각존을 가까이 채워주고 요 아이라인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살짝 원하시면은 요걸로 속눈썹 라인 앞쪽까지 연결시켜주시면은 예쁩니다. 뭔가 조금 더 그윽해졌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요런 미디움 사이즈의 브러쉬에 묻혀서 한번더 눌러주고 이제 여기 라인을 그린 바로 위쪽 있잖아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해줍니다. 끝부분부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딱 여기 쌍꺼풀과 아이라인 그 사이 부분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셨으면은 이제 블랙 전에 사용했던 이 브라운 컬러를 잔뜩 묻혀서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을 한번더 스쳐 지나가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더 블렌딩 해주듯이 조금 블렌딩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더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살짝 더 블렌딩 해주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봐가면서 계속 블렌딩하고 아이섀도우 조금 더 필요하면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섀도우를 많이 발랐으니까 지금 아까 그린 라인이 조금 흐릿해졌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리퀴드 라이너로 한번더 잡아줍니다. 이거를 한번더 또렷하게 이렇게 하면 이제 라인을 뺀게 확실히 티가 나면서 뭔가 아이 메이크업이 확 깔끔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하면서 컬링을 조금 해줄게요, 이제. 은은하게 이런 글리터를 위에 발라 놓을게요. 이거는 어반디케이 스페이스 카우보이. 이거를 손으로 콕콕콕 살짝 발라줄게요. 이거를 너무 많이 바르면은 또 너무 촌스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살짝만, 눈이 살짝씩 반짝이게끔만. 자, 속눈썹은 다이소 속눈썹을 써볼게요. 반으로 잘라서 한쪽씩 뒤에만 붙여줄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되게 자주 씁니다. 왜냐면 저는 눈 자체가 좀 짧아서 뒤쪽을 강조를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속눈썹을 둘다 붙이고 이제 속눈썹 컬링을 한번더 해줬습니다. 제가 지금 속눈썹 풀이 없어가지고 이쪽이 살짝 덜 붙여진 느낌이 들긴 하지만 마스카라는 앞쪽 위주로만 이렇게 해줬습니다. 눈 아래에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한번더이 블랙 펜슬로 여기를 한번더 강조를 해줄게요. 연하게 라인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아래에도 이제 한번더 블랙 섀도우로 아랫부분 한번더 강조를 해줄게요. 그리고 한번더 조금 붉은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눈 아래에 있는 섀도우를 강조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예쁜 다크서클을 만드는 것 마냥 눈을 키워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요 롬앤의 블루베리 칩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살짝 쿨톤의 블러셔들이 스모키 메이크업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눈 밑부터 생기 있게 치크를 해줄게요. 이게 스모키 메이크업이 너무 약간 시리얼한 그런 메이크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블러셔와 조화를 해주시면은 되게 상큼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벌써 약간 상큼한 느낌? 그리고 아예 이런 핑크 컬러의 블러셔를 사용해서 딱 애플존 부분에만 핑크핑크한 치크를 연출해 줄게요. 자연스러운 혈색처럼 보이게 이렇게 두 가지 핑크 블러셔를 레이어링을 해줍니다. 요즘 항상 하는 코도. 블러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 겨울 느낌 나는. 그리고 저는 스모키하면 무조건 컨투어링을 해줍니다. 코 컨투어링.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비해서 이목구비가 되게 싹 날아가는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코가 높은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코를 조금 더 높아 보이게 코끝도 살짝 더 강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컨투어링 살짝만 해줍니다. And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코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게 되게 세고 예쁘더라고요. 베네피트 쿠키. 쿠키. 딱 여기 하이라이트로 보이는 부분 이렇게 발라주면은 완전 빛나죠? 이렇게 살짝 발라줘서 손으로 블렌딩해주면 사진에도 잘 나오고 하이라이트 필터 넣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예쁘더라고요. 진짜 약간 촉촉하게 빛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요거를 여기 눈 앞머리에도 발라도 예쁠 것 같은데 너무 눈을 강조하고 싶진 않아서 눈은 그냥 스모키 한 대로 이렇게 냅두고 이렇게 뭐가 빨리 끝난 것 같죠, 오늘? 아닌가? 이제 제가 굉장히 진심인 오늘의 립 조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요 립스틱을 소개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립 조합에 너무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투페이스드의 레이디 볼드 립스틱 피그먼트 립스틱인데요. 이게 레벨 업이라는 색상이에요. 제가 요 립스틱을 한 3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직접 샀어요. 제가 세포라 가서. 뭐랄까. 그냥 흔한 립스틱 같지가 않고, 정말 피그먼트만 압축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 립스틱 라인이. 근데 매트한 편은 아니고, 그냥 새틴 립스틱 정도의 그런 텍스처인데, 진짜 살짝만 발라도 정말 피그먼트가 많이 나와서, 이거를 손으로 딱 이렇게 블렌딩을 했을 때, 엄청나게 피그먼트가 많이 나와요. 요게 또 흰기가 살짝 도는 그런 핑크 누드 립스틱인데요. 얘를 어떻게 바르냐면요. 저는 일단 여기에 발라놓습니다. 약간 어떤 재질이냐면 꾸덕해진 수채화 재질이에요. 고체 수채화 위에다가 물을 몇 방울 넣고 기다리면은 그 페인트가 물을 살짝 먹잖아요. 거기다가 손을 딱 이렇게 넣으면은 엄청나게 피그먼트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 살짝만 발랐는데도 이만큼이나 커버가 됩니다. 이 립스틱을 이렇게 바르면은 진짜 하루 종일 가고 무엇보다 이 색깔이 너무 예뻐요. 스머지를 해가면서 오버립을 해줍니다. 제가 처음에 이 컬러를 발랐을 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색깔이 조금 흰기가 많이 도는 것 같은데 또 너무 쨍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은근히 뭔가 되게 오묘해요. 근데 이거를 저처럼 입술이 좀 까진 편이고 두꺼운 사람들은 이렇게만 하면 입술이 너무 강조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쓸게요. 컬러그램 틴트. 무드 이톡. 안쪽에만. 살짝 웜톤기가 있는 컬러라서 이렇게 해주고 사실 이런 물틴트는 착색이 입술의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톡톡톡 해주고 요 브라운 컬러 팬티에 립글로스를 발라주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너무 매트하지도 않고 너무 촉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립글로스를 안쪽에만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걸 손으로 립메이크업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약간 틴트를 하나 딱 예쁘게 발라놓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치만 립 제품 3개가 들어간, 노력이 많이 들어간 그런 립 조합이라는 것. That is pretty much it! 얼굴 쉐이딩까지 해주면 끝입니다. 파우더 처리를 한번더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끝인 것 같습니다. 써니표 스모키 끝! 오늘 이렇게 요즘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이 스모키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조화롭고 되게 캐주얼해 보이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좀 캐주얼한 옷이랑 같이 매치를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웨어러블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사실 메이크업은 자연스러운 게 제일 어려운 거 아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진한 메이크업들이 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그냥 막 발라도 되거든요. 메이크업을 되게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점점 진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메이크업은 그냥 블랙 딱 얹어놓고 그냥 이런 플러피한 브러쉬로 슥슥슥 하면 되거든요. 아무튼 오늘도 메이크업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나쁘지 않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